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수료한 과정이 뉴욕대가 정식 개설한 과정인지 물은 결과 서울대는 자체 개설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계약을 통해 뉴욕대에 위탁한 맞춤 교육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뉴욕대에 정식 개설된 강좌 프로그램이 아닌 서울대의 요청에 따른 과정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김 씨는 서울대 콘텐츠 전문 프로그램의 일부로 개설된 5일간의 뉴욕대 연수를 안양대 겸임 교수 학력란에 적어 논란을 키웠습니다. 사실상 견학 수준인 닷새간의 연수를 서울대 프로그램 일부란 사실도 적지 않은 채 뉴욕대 연수로만 기재해 마치 뉴욕대 정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겁니다. 또 CBS가 단독 입수한 김건희 씨의 뉴욕대 연수 프로그램 일정표 전문에 따르면 김 씨의 연수 중 뉴욕대 현지 교수들이 진행한 수업은 5일간 30분의 휴식 시간을 포함해 오전 시간에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에 2개씩 일주일 동안 1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시간은 뮤지컬 관람과 방송국 투어 등과 함께 뉴욕 현지 교수가 아닌 서울대 한국인 교수들이 진행한 소감 공유 및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외유성 과정을 학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서울대학교 JDA 과정과 다른 별개의 연수 이력으로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 측의 공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